그녀의 신발에 형광 마커를 발랐고 그녀는 온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바닥에 자외선을 비춰봤는데요. 정면에서 보니까 좀 무섭네요. 마치 범죄 현장 같네요. 최근 한 영상이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무려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모든 미국인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밀어넣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를 소개하며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프로그램 속 한 미국인 패널이 이게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라며 한국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라는 발언을 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해외 반응 함께 보시죠.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걸 존중해야만 한다지만 우리 선진국이자 21세기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좋은 문화를 도입해 적용하는 것도 발전의 한 과정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이 바로 그 도약의 계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 미국인 패널의 발언이 엄청난 문맥을 맡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얼토당토 아는 부분을 갖다가 한국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라는 망언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그램은 한국은 도대체 왜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일까? 라며 해당 토픽을 주제로 한 회차를 진행했었는데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에 열광하는 수많은 팬들이 생기면서 최근 다양한 나라에서는 한국이나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설명해주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당 프로그램도 한국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 대부분의 서양권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집에서 신발을 신는 것이 금기되고 있는 나라이다 라며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를 조명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프로는 우리 미국인들이 한국에 갔을 때 혹은 한국인 친구의 집에 갔을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신발을 벗고 맨발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이다. 한국은 신발을 벗어두는 현관과 맨발로 들어서는 집안을 구분하는 문턱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두고 있다.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려다가 깜짝 놀란 한국인들에게 제지당한 그 신기한 경험을 한국인 친구를 둔 사람이나 한국을 놀러 간 사람들은 분명히 모두 겪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현관이라는 곳에 신발을 놓고 들어가야 하고 맨발로 생활을 해야만 한다. 실내에서도 못해도 실내화를 신는다던가 침대에 올라갈 때도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가는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문화가 무척이나 생소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지내는 것일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그 편이 더 위생적인 것일까? 라고 전격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자그마한 실험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신발을 벗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합리적인 설명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생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비나 눈이 오는 날씨를 주기적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신발에 먼지나 진흙, 세균 등을 그대로 방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의식이 확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청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실내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 그들의 현명한 조상들은 일찍부터 이런 행위가 집안 전체로 세균이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아 바닥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유지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듯 싶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인들은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해당 문화 차이를 느낄 때마다 모든 미국인들이 느끼던 궁금증들을 한 번에 해결할 실험 영상을 하나 가져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섭외한 한 일반인 미국인에게 집에 들어온 후 신발 밑창에 형광 마커를 발라달라고 부탁 하나를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그녀를 관찰하며 그녀의 신발이 어디를 갔는지 또 어디를 밟았는지를 함께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후 그녀가 집에 들어온 후 평소대로 편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났을 때 제작진들은 집안에 불을 끄고 UV 라이트만을 켜 그녀의 밖에서 더러워진 신발이 어디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실험 당사자는 물론 방송을 보던 미국인 패널들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모두 보여준 제작진들은 실제로 밖에서 수많은 거리를 지나다니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밟으며 돌아다녔던 우리의 더러워진 신발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집을 더럽히고 있었다. 이는 아무리 우리가 카펫을 깔고 집에서 신발을 신는 게 더 편하다며 그것이 진짜 미국의 문화라고 해도 더럽고 비위생적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우리가 단지 한국인들의 문화처럼 집에서 신발을 벗고 자는 것 하나만으로 위생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함께 프로그램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단지 위생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라면서 한국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신발을 벗는 생활을 하게 됐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식체계에는 땅바닥과 방바닥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인식된다. 침대 문화가 아닌 온돌 문화는 내가 밥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모두 하는 한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자는 곳을 땅바닥에서와 똑같이 생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강조하는 예의와 존경을 표출하는 방식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이나 공간을 방문할 때 신발을 벗는 행위 자체는 그 공간의 주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발을 신는 것이 당연했다. 테이블 문화와 침대 문화를 감안했을 때 자신이 자고 먹는 공간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온돌 문화가 아닌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벽난로 난방 방식에서는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에 신발을 벗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맥락에서 서로의 집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는 것이 고착화된 문화가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하지만 지금 같은 21세기에서 우리는 이 낡은 전통을 버릴 때가 됐다. 신발을 신는 습관이 미국인들의 위생관념을 망치는데 한몫하고 있다. 면서 좋은 문화는 도입해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패널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신기한 한국인만의 문화적 특징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패널이 뜻밖의 말을 꺼내며 스튜디오장을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패널은 하지만 나는 이 말엔 동의하기 힘들다. 내가 실제로 겪었던 한국인들은 모두 나에게 그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무척이나 이기적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라고 폭탄 발언을 날린 것입니다. 그녀의 망언에 순식간에 주의 패널들과 방송 관계자들은 당황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해당 패널은 미국은 전반적으로 손님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긴다. 이는 모두들 인정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미국인들은 본인들이 집에서 신발을 벗고 지내더라도 집에 온 손님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신발을 벗어주기를 요구받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도 많다. 마치 상대방의 편안함보다 그들의 집 방바닥이나 내부를 더 신경 쓴다는 이기적인 면모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은 그녀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보다는 분노에 가득 차 반대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문화를 너무 왜곡되고 인종차별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래봤자 미국의 신발을 집에서까지 신는 문화가 더럽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라던가 K-POP 산업이 미국에서도 크게 흥행하면서 미국의 위생관념 의식을 한국이 일깨워줬다. 나는 살면서 신발장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집도 신발장을 들이고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처럼 변한 친구들도 많다. 한류 문화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누군가가 그러자고 정하지 않았음에도 남의 집을 마치 우리 집처럼 깔끔하게 여겨준다. 한국인이 이기적이라고. 웃기는 소리 마라. 그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민족이다. 그저 당신이 자신의 집이 더럽고 그동안 더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의 멋진 전통과 문화와 아름다운 마음씨를 깎아내리지 마라. 와 같은 댓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지금까지 생생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